정신 없이 지나갔던 한 학기가 끝나고 기다리던 여름 방학에 접어들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방학의 시작과 함께 다양한 행사들이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 산업공학과에서 관장하는 테크노 경영학 수업에서 제1회 캡스톤 디자인 창업가 캠프 콘테스트를 실시하였습니다. 테크노 경영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캠프에서는 수업에서 배운 이론을 현장에서 직접 적용하여 수행한 프로젝트 팀들이 콘테스트를 실시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현장을 김병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번 학기에 테크노 경영학 수업 들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여름방학의 시작과 함께 제1회 한양 테크노 경영 콘테스트가 HIT 6층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캡스톤 디자인 CEO 캠프라는 부제가 붙은 이번 행사는 2013학년도 1학기 테크노 경영 수업 실습의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네, 이번 제1회 테크노 경영 콘테스트의 취지는 어떻게 되나요? 예, 학생들이 테크노 경영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데요. 수강하면서 실습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산학 윈윈 프로젝트하고 그리고 5만원 프로젝트 총 100팀 중에서 15개 팀을 선정해서 그 학생들이 자기가 경험했던 내용을 이 축제장에 와서 발표하고 서로 즐기자는 의미에서 한양 에이스 프로그램의 지원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배울 수 없는 경험과 체험을 실습을 통해 직접 실천해 볼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발표에 나선 학생들은 실습 과정에서 제품을 선정하고 제품 시장의 규모나 변화 양상을 분석하며 소비자들이 제품의 어떤 부분에 주목하고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를 파악했습니다. 이런 과제들을 기업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해나가며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배운 지식을 더 깊게 이해하고 이를 현실에 적용하는 방법을 익혀나갈 수 있었습니다. 주관 교수인 배석주 교수는 총평에서 생산자로서 경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 위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라 강조하며 테크노 경영의 의의를 밝혔습니다. 네, 저희가 한 학기 동안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좋게 나와서 기분이 좋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 좀 더 공학자로서 이제 전공 외적인 지식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수상하신 분들은 한여름의 무더위도 느끼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 학기 때에는 제1회 때보다 더욱 발전된 모습 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채널H 김병웅입니다. 다음 소식은 한양 브랜드 서포터즈 1기 발대식입니다. 한양 브랜드 서포터즈는 브랜드 시대에 발맞춘 전략으로 우리 대학에서 작년부터 기획한 프로젝트의 일환인데요. 한양대의 발전을 위한 홍보 활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 서포터즈라는 공동체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또 한양만의 유일 가치를 창조해 나가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신중한 과정을 통해 선발된 서포터즈 학생 25명과 운영위원에게 임명장 및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한양 구성원으로서 자부심 있는 활동을 하기를 기대해봅니다. 마지막으로 2013학년도 전반기 교수연수회 행사 소식입니다. 이번 교수연수회는 한 학기 동안 연구와 교육에 수고해주신 교수님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현안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이날 연수회에서는 특대후공, 특별승급 대상자를 발표하고 저명 강의 교수상, 베스트 티처상, 강의 우수 교수상, 그리고 학과평가 최우수 학과상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여름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해외여행을 떠나는 관광객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국적인 풍경도 좋지만 우리나라만의 정서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국내 여행을 계획해보는 건 어떨까요? 금수강산에 펼쳐진 멋과 여유를 한껏 누리시는 즐거운 방학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6월 4회 위클리 뉴스였습니다.